아우, 네, 제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아가들이 제가 몹시 반가운 것 같아요. 여기 영상만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 어딘지 아시겠죠? 아유, 좋아라. 아유,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빨리 간대? 아유, 세상에, 빨리 가만히 있지. 좀 멋진 것좀 보게. 한 개씩 좀 영상 좀 담아봐. 한 개씩 좀 이렇게. 아유, 잠깐만요. 아유, 나도 놀래야지. 잠깐만요. 나 이거 보느라고, 보느라고. 자, 한 개씩만 담지. 뭐 전체 다 담고. 아유, 아주 아유, 잠시만요. 잠시만요. 옛날에 우리 엄마 있었으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저 자꾸시 또 구술한다. 아니, 보세요, 보세요.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전체로 보면 분위기는 이제 아시겠죠? 어디예요? 제가 남양주 럭셔리 다육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 분이 지하철. 아유, 내가 그렇게까지 장어키는 모르고, 잠시만요. 아이, 말 시키지 마봐요. 잠시만요. 아유, 이름이 뭐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유, 지금 이름 알음은 기억하시기 힘들고요. 아유, 세상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어디까지 왔냐면, 자, 어우, 세상에. 자, 근데 이게 왕대품이에요. 아유, 자, 왕을 몇개 붙였는지 숫자로 세시면 되고, 잠시만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한 번만 아유 어떻게 할 거냐면 들었다 놨다 하려고요. 자, 대표님 잠시만요. 제가 아유, 여기 어디 그 전남 장흥에서 오셨고 동대문에서 아까 지금 구독자님들이 계신데 아유 계시거나 말거나 잠시만요. 우리는 가야지. 대표님 지금 이 아이 이름이 그는 도감 말이야. 어머. 도감 말이야, 요즘에, 뭐, 이렇게 금액이, 뭐, 일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그러면 얘는. 얘는 콜리예요. 콜리. 잠시만요. 콜리. 도감 말이야. 아우, 우리 구독자님들 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콜리 한번 했죠? 도감 말이야 한번 했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얘는 미국 말이야. 어머, 나 미국 말이야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보는 왕자 한 4개 정도 붙인 아이의 금액은, 물론, 비밀이에 한 번만 들으시면 딱 흐르셔요. 왜냐면 사장님의 아유 숨기고 싶은 비밀이 가격인데 이 아이들의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해요? 대충 예. 80에서 100만 원 사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들으셨죠, 구독자님들? 자, 그 정도의 금액 제가 지금 영상 4개를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400만 원. 자,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여섯 아이, 여덟 아이. 일단은 보셨고, 그러면 제가 하나만, 아우 세상에, 저도 진짜 SP가 이쁜 아이가 있는데요. 대표님, 이 아이가 SP라고 들었는데, 구매할 때 얼마 주고 샀어요? 3만 원. 아우, 얼마 정도 품었어요? 3년이요. 그러면 실제로 3년 정도 키웠는데, 물론 3만 원에 살 때는 이름도 없고 해서, 아우, 저게 이뻐질까? 혹은 이름이 없으니까 그 대품이 없잖아요. 아우,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단남하고 딱 맞는데, 이 금액은 여쭤보지 않지만 10배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제가 살거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 이제 조금 작아졌나요? 아유, 커졌나요? 이런 그림을 보시라는 데가 어디냐면, 저희 남양주에 있는 럭셔리 다육이고요. 혹여 뭐 지하철이나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유, 자, 이제 구경 다 하셨어요? 얼른 밭으로 뛰어가려고, 밭으로 뛰어가려고. 아직 가지 마요? 어머, 대표님, 야는 누구래? 얘는 주피터예요. 아, 주피터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약 28cm 정도 사이즈 화분에 들어있고, 아이, 가격은 궁금하지. 왜냐면요, 아유, 주피터라는 거 그냥 들어만 보시고, 나중에 조금 우리가 살 만한 가격대 사이즈가 나오면, 그때 물어보면 되죠. 어머, 세상에, 잠시만요. 이 아이의 이름은? 이 아이 이름은 펜타곤. 제가 지금 이름을 지어서 만들고 있는 아이예요. 만든다는 표현은요, 정말 예뻐질 때, 출하 직전에, 아니면 더 예쁘게 만든다는 건데요. 그게, 저 상추 농사 짓잖아요? 상추 농사 짓는 사람처럼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고, 잠시만요. 아유, 잠깐만요, 구독자님들. 하나, 둘, 셋, 한 번만 하셔요. 왜냐면요. 아유, 새가 반기네. 어쩜 좋아. 여기 산 속이에요. 하나, 둘, 셋, 짠.
아유 대표님 아우 시원해. 왜냐면 내가 살 수 있는 사이즈예요. 아이 이름이 머큐리야. 어머 나 머큐리 알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아이 그저 살 수 있는 크기로는 머큐리인데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은 지금 10만 원까지 가능한 아이예요. 아이 대표님이 10만 원이면 시중에 나가면, 왜냐면 여기는 지금 대표님이 재배 그러니까 키웠다는 거죠? 늘렸다는 거죠? 네. 가격은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머큐리 10만 원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아유 3분도 더 지났어요. 구독자님들 이제 왜냐면 제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 둘 셋 두 번째입니다. 짠 밭으로 갑니다. 왜? 뽑으러 가요. 아니 대표님 내가 밭에 왔는데 지난번에 프랭크 슈퍼클론인가요? 네네. 다 어디 갔어요? 슈퍼클론. 아니 이게 그 자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잠깐만요. 갔어요. 아 진짜?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여기 위치가 맞는데 잠시만요. 아니 구독자님들 내가 호들갑이 아니고 아니 뭐 나한테 호들갑 돈다고 또 뭐라고 하시네. 여기가 원래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프랭크 슈퍼클론이 있던 밭인데 다시 집 갔어요? 네, 다시 집 갔습니다. 큰 거, 작은 거, 더 큰 거? 그렇죠. 아우 나 내 것도 안 남겼어요? 큰 거, 작은 거, 더 큰 거 다시 집 가고 저쪽 맨 끝에 잠시만요. 아주 새끼들 흔적만 남기고 갔습니다. 아니 요 아이들 잠시만요. 네. 대표님 그때 내가 하나 구매할래다가 아이 구독자님들이 먼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남은 거 살래또만 하나도 없어요? 네. 아유 어쨌든 방문해주시고 택배 받으시는 분들께 내가 감사드려야 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 밭은 그 밭이에요. 다른 아이들로 지금 자구를 떼서 지금 다른 아이 또다시 뿌리가 내릴 때까지 또 돌봐주는 거죠. 네네. 아유 그러면 또 이런 거예요. 아유 다남이 팔을 것도 없는데 뭔 영상만 자꾸 돌. 우리 구독자님 하는 말을 예 뭐라고 해요? 아유 세상에 얼마짜리 없는데 왜 자꾸 영상만? 아유 이 아이가 이 아이 이름이요? 이 아이도 도감마리야. 아 도감마리야요? 네. 어머. 아까 그 아이의 자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이가 엄마. 네. 그 아이가 엄마고 얘가 애기. 자 구독자님들 안전문자가 와서 잠시 전화가 끊겼고요. 이 아이가 도감마리아이고 조금 전에 봤던 도감마리 엄마 이 아이가 아이. 자 그러면 제가 아유 세상에 너무 길었어. 왜냐면요 무슨 소개 영상도 아니고 파는 파는 건 아니고 구경하세요. 저 판다고 소문나면 구글에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제가 다녀보니 정말 구경거리가 있어요 라고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자 하나 둘 셋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도 다 셉니다. 대표님 제가 지난번에 살짝 소개했던 영상 같아요. 이 아이들 이름이? 얘는 원종마리아 철아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철아는 조금 여름에 힘든가요? 여름에 철아들이 이제 아직 물이 빠져 있는 거고. 아, 네. 그래서 덜 이뻐서 이쁠 때 소개하려고 꼭꼭 숨겨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크기가 작은 것도 큰 것도 중간 사이즈도 다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그런 거예요. 구독자님이 어머 나는 이 철아가 갖고 싶다 그러면 이름을 한 번만 더 소개하시면 원종마리아 철아. 원종마리아 철아가 예를 들면 나는 3만 원 때 주세요. 4만 원대 주세요. 5만 원대 주세요. 그러면 그 크기하고 사이즈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맞추어서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고 하는 거지. 아유, 나는 몰라요. 돈이 얼마인데. 자, 이래서 여기는 제가 이미 지난번에 영상에 소개했던 원종마리아 철아이고 구매 가능한 상품인데 다음에 오면 여기가 다 뽑혀 있으면 어떡해요? 아유 괜찮아요. 그리고 제 머리만 안 뽑으시면 돼요. 구독자님들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만이 제가 예, 기름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안 하시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아유 아르바이트 엄청 열심히 해야 기름 떼고 차 갖고 다닙니다. 자 여기 이름 한 번만 말해주세요. 이건 유럽마리아 철아예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아우 세상에 내가 여기 이제 대표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아우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아무 지금 1년 중에 가장 안 예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충분히 훌륭한데 아유 기대하세요. 왜냐면 아유
9월 15일 날 찬바람만 나봐요. 우리 다남다 영상이 아주 날라댕겨 날라댕겨.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맨 끝에까지 영상을 담았고요. 아유, 구독자님들 영상에 보여지는 몇 분 몇 초짜리 이렇게는 이 대표님들하고 협의하시면 다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대표님들이라는 표현은 사장님이고 또 그 여자 그 따님이 아유 이뻐요. 럭셔리 다육 TV라고 하는 저희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엄마하고 따님하고 아유 우리 다 저기 다육이 같아요. 아까도 말씀 드렸죠? 도감 말이야. 엄마가 저기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안내를 받고 하시면 되고 지금 저기 살짝 보나요?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얼굴은 보이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예. 아유, 어디서 오셨냐면요. 전남 장흥에서 오셨고 동대문에서 다남다육 보고 왔어요. 그래 제가 그 다남다육인지 모르시고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방문해서 구경하러 오신 겁니다. 네, 구독자님들 잠시만요. 영상 이뻐요? 제가 우리 대표님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셔서 0.5초를 가만히 있었더니 대표님이 웃으셔. 대표님 웃으 영상 이뻐요? 예뻐요. 아주 예뻐요. 아유, 일단은 이름이 메리나. 아, 메리나가 가격은 일단 2만 원인데 나는 품종이 아우 그게 그거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아이는 대품됐을 때 만약에 뭐 가격의 가치나 만약 옛날 거다 올 거다 뭐 신상이다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신상이고요. 요즘 새로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아, 그래 지금 빨간 거는 빨간 것도 아니다 이게 이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품어볼 만한 가격입니다. 메리나 2만 원. 이 정도의 빨강은 빨강이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된다. 자, 일단은 봤습니다. 그리고 자, 천천히. 어머, 세상에, 오늘 개들이 또 난리네. 아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더니, 자네들까지. 아유, 대표님, 나 잠깐만요. 야, 누구예요? 얘는 크리스본입니다. 야, 너 이쁘게 잘 영상 담았고요. 네. 그러면 크리스본이 금에서 나온 종자고요. 금에서 이제 번식하다가 무지로 나온 자구들을 떼어서 번식시킨 건데 후발성으로 금이 나와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금이 보여요. 네, 보여요. 식으로. 보여요. 네. 어머 세상에. 그러면 일단은 설령 택배로 나는 받았는데 왜 이렇게 금이 살짝 안 보일 수도 있으나 이렇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에서 무지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금 확률이 80, 90% 이상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애기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눈꽃만큼이라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무지 가격인 거죠? 네, 무지 가격으로. 이런 거예요. 크리스 보니를 무지 가격에 지금 현재 빨리 전화하시는 분들은 금이 보이는 걸 받을 수 있고 혹여 금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금이 보일 수 있으나 안 될 수도 있어. 이거 나한테 책임지려면 책임 안 됩니다. 일단은 크리스본이 금에서 무지가 나왔던 아이고 12,000원. 어머 가격 참 좋다. 나 이거 하나 품어가야 쓰겠네. 자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하셔요. 몇 번째예요? 몰라요. 자 갑니다. 요 아이. 어머 세상에 이 아이 뭐예요? 이름이. 이 아이는 마리아 금이고요. 이 아이도 금을 번식시키다가 나오는 아이로 금이 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이 그런데 일단은 가격으로는 무지죠? 가격으로는 무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마리아 금. 세상에 네. 이런 거예요. 마리아 무지 가격이지만 금이 이미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아따 잠시만요. 어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가 있음 여기 이런 아이들이 금의 확률이 거의 잠시만요. 요 개만 보나 얘도 봐. 이렇게 생겨서 네, 마리아 금 5만 원 가격대는 아주 훌륭합니다. 10개만. 아니 저 지금 들으셨어요? 잠시만요. 아 수량이 없대네. 아유 나 참 이런 거는 또 가격이 좋고 품종이 좋다 그러면 또 수량이 없대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 아유 다육맘이 어떻게 남의 수량까지 어쨌든 마리아 금이고 가격은 5만 원이고 수량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유 뒤에 가시가 찔러가지고 자 5만 원. 수량 보셨죠? 자 잠시만요. 아우 대표님 이 아는 누구예요? 아, 이 아이는 지금 판매하지 않는 건데 열리지라는 아이예요. 어머 나 열리지라는 아이 아는데요. 아니 근데 뭐 여기다 놓고 왜 안 판대요? 왜 안 팔어? 가격대가 좀 높고요. 지금 개체수가 많지 않아요. 농장에서 번식들을 하고 있는 아이고
가격대는 좀 높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장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 농사지시는 그런 데가 수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러면 가격도 아직 안 돼 있는데 그냥 구경하시. 아, 그렇지. 어떻게 다 돈 주고 사기만. 자, 열리지라는 그러면 귀한 품종이네요. 네. 입고지 하면 되잖아요. 입고지가 쉽지 않고요. 이게 끝부분이 젤리가 들어와가지고 빨갛게 물드는 나이예요. 아, 세상에. 초보맘이 어찌 거기까지. 일단은 귀한 품종이고 입고지도 안 되고 키워보시면 예, 끝에 부분이 젤리처럼 되는데 아유, 구매 안 된다니까 얼른 눈도장만 찍으셔요. 나중에 예, 얼마입니다 할 때 그때 구매하셔요. 달라고 떼쓰시면 안 돼요. 아유, 자, 그다음에 오, 아니 저 머큐리 알아요, 대표님. 네네. 근데 가격이 이 가격이 맞아요? 네네, 머큐리 10만 원이고 아니, 네. 한엽으로 아주 예쁘게 나오는 아이예요. 아, 환엽은 또 실제로는 일반적인 그 아이보다는 환엽이 약간 그 뭐 가격으로 치면 비싼가요? 그렇죠. 소장 가치도 있고. 아, 그 얘기예요. 아유, 나 그 말이 안 나와서. 소장 가치가 일단은 있고 가격대로는 이왕이면 환엽, 아유, 환엽 머큐리라고 써줄 걸 그랬어. 왜냐면 구독자님들 들어도 잊어버리고 봐도 잊어버리죠? 환엽 먹줄이 10만 원이고 수량도 많지 않고요. 자, 요렇게 요렇게. 어머, 저렇게 많구만. 아유, 구독자님들이 그날 저희 땅 다 파갔구만. 자, 먹줄이 1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짠! 어머,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다음 주에 소개한다라고 하는 연둥! 맞죠, 대표님? 네네, 아유, 내가 아는 것도 이상. 자, 보시면 연등. 아유, 급하게 오늘 예, 가격 일단은 연등이고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은 2만 원. 아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가격하고 여쭤보지 마세요. 일단은 자, 잠시만요. 얼만큼 수량이. 아우, 저희 재배농가 오면 너무 좋아요. 아우, 저 다남이 다 사나? 안 사도 안 모자라요. 연등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아우, 진짜 다 사고 싶다. 자, 연등 2만 원. 맞습니다. 아우, 됐죠? 숙제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어머, 제이드스타. 아니, 대표님, 제이드스타 지난번에 구독자님 댓글 왔더만. 가격대보다 왜 더 큰 거, 생각보다 큰 거 받았다고 이렇게. 제이드스타 그 가격이 맞나요? 네네. 그 제이드스타가 지난번에 보내드린 것은 이쪽의 아이들 5만 원으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사이즈가 네. 작아서 제가 밭에 있는 것 중에서 큰 걸로 해서 이 큰 아이들로 보내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댓글로 그러셨구나. 어쩐지 나는 사실 이렇게 영상을 한번 이렇게 담아내면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죠. 워낙 많은 영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구독자님들 지난번에 제이드스타 보신 구독자님들 요 정도의 아이를 영상에 금액 얼마에 냈지만 실제로 받으신 사이즈는 이 금액이라고 하는 이 사이즈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제가 관여할 수 없어요. 저는 구경하라는 소개 영상이지 뭐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아유, 구독자님들 매장에 와서 자꾸 다남이 얼마냐가 아니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줄 때 예, 그 유튜버라는 회사에서 광고비로 저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 공짜로 보면 그만. 그리고 혹시 구독,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도 구독자님들 돈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거는 차의 기름값이잖아요. 그 정도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아니, 로라클론 지난번에 나 혼났어. 어떤 농장 같은 이거 왜 이렇게 저렴하게 하냐고. 그런데 대표님, 저렴한 이유를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왜 싸요, 여기? 저희는 1년 이상 제가 재배해가지고 번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가격을 좀 저렴하게 냈어요. 들으셨죠, 구독자님들? 아우, 싸도 난리야. 왜냐면 우리는 저는 초보맘이어서 이 아이가 전국에 맞나 적나는 모르고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있으나 응, 그러나 여기 대표님이 많이 늘린다는 표현하지만 많이 늘려서 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혜택을 갖냐면 소비자인 우리 구독자님한테 조금 더 가격으로 훅 해드렸다. 제 말이 맞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그래도 시세에 따라서 발음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세보다 내가 수량이 많으니 저렴하게 드릴게요 라고 했던 게 로라클론 5만 원인데요. 아유, 그 얘기 하고 싶은데 여기서 꼭 참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 농장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기 어려울 때 럭셔리 다육의 대표님께 부탁을 해서 많이 늘여놓은 품종을 가져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왕비 내신 금. 네. 아우 세상에. 약간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어요. 야도 다육이에요? 예. 우리 구독자님들 야가 다육이래요. 자, 왕비 내신 금. 내신 금이죠? 네. 네. 25,000원. 자, 보셨고, 원종말이야, 15,000원. 아우, 빨리 전화하세요. 난 저렇게 자고 달린 게 좋더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우, 이렇게 환엽이 좋더만. 저는 꼭 이렇게 두 개 삽니다. 두 개. 원종말이야, 1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머, 세상에, 방울복랑금 원종인데 25,000원이요? 아우, 세상에. 풍성합니다. 그리고 혹여 원종 방울복랑금 택배 받으시면 혹시 입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에, 그 떨어진 자국에 송송송송송송 아가가 나와요. 아유, 그거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그럽니다. 어머, 로또 지난번에. 아니, 대표님, 로또 가격 더 내린 거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8만 원씩. 맞아요. 제가 그렇게 기억했는데. 네. 사이즈가 훨씬 좀 저... 괜찮으면서 가격을 요 가격으로. 아니, 나 로또 됐다니까요. 이 왜, 아우, 나 기억해요. 왜냐면 제가 로또를 그렇게 갖기를 바랬고 하나 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니 이거 8만 원 써 있었더만. 일단은 6만 원이고 자 잠시만요. 얼마큼 있어요? 왜냐면 꼭 한 개 두 개 팔고 없다 그러면 나 진짜 짜증.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 대신해서 말한 거예요. 아유 댓글에다 막 뭐 물건을 갖고 영상을 담냐고 짜증나. 아유 여기는 자유. 아유 짜증 안 나시죠? 여기 밭에가 잠시만요. 아유 밭에를 한번 보여드려야지. 아유 됐어요. 아유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영상이 잠깐 흔들릴 때는 땀을 닦아야죠. 어떻게 눈을 감고 찍을 수도 없고. 대표님 이 아이가 이름이? 그 아이는 마리아 금. 아우 나 이 집에는 또 금만 있어가지고 내가 무서워 죽겠어. 그러면 일단 가격 마리아 금. 가격은 6만 원씩. 아우 진짜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이쁘죠? 인물 훤합니다. 자 마리아 금 6만 원 맞습니다. 요 아이도 대표님이 처음보다 늘렸다는 표현 농사지었다는 거죠? 네. 아유 가격은 나는 몰라요. 아유 뭐 어디든지 다 가격 조회는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 잘하시고. 어머 야는 철학기도 있으면서 금인데 맞죠? 네. 근데 가격은 다 일률적으로. 네, 일률적으로 6만 원. 아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혹시 그 구독자님들이 나는 생얼 한 개짜리가 좋다. 금은 금이지만 금이 하얀색이 많은 게 좋다. 뭐 혹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마치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택배에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택배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우 세상에 요 원종 방울복랑금은 아 기다리세요. 키울 거죠? 네. 판매는 하실 거예요? 아유, 네네. 하지 마요. 좀 기다려. 아유, 뭐, 저기, 뭐야, 얼마짜리지, 저거? 25,000원. 예, 그만큼 키워요. 잠깐만. 왜냐면, 우리 구독자님들 맞죠? 아가야들이 조금 작잖아요. 그러면, 눈꽃만큼 키우는데, 그만큼만 크면, 죽지 않고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표님한테, 아이, 조금 더 키워서 달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혹여 필요하신 분은, 어머, 원종방울복랑금 얼마예요? 하시면 됩니다. 자, 소인재금도 대표님이 만드셨어요? 네. 아유 참 나 부럽다. 재주가 좋으시대. 아, 나 영상 찍는 기술만 있는데 이런 기술이 왜 없대. 자 일단은 소인재금이고요. 이 소인재금도 나는 녹색이 조금 없는 거 달라, 있는 거 달라, 많이 섞인 거 달라 이렇게 하셨을 때 내가 눈으로 보고 쇼핑한 것처럼 생긴다는 거죠. 금은 금인데 기천금이 싸. 6,000원. 하나 둘 셋. 아니 나 돌기 말이야. 지난번에 소개했던 거 다 나갔다고 안 하셨어요? 네, 다 나가고 이제 요. 아니 또 저기 온실에서 또 가져온 거죠? 네, 네. 온실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애기 뭐 배양실이라고 네, 하나요? 배양실. 배양실이라고 해요? 네. 아우 용어도 이제 봉사꾼이야. 배양실에서 또다시 출하된 돌기 마리아 금 3만 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 요즘에 어디든지 가면 마디바인데 대표님이 만드신 마디바 만 원.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몇 번째인지 잊어버렸어요. 더워서. 자 하나 둘 셋 짠. 천천히 갑니다. 아니 대표님 이 아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름이? 한스 에버니. 아
그러면 옛날에는 얼굴 하나에 몇십만 원 했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 현재는 얼마예요? 오늘? 오늘은 12,000원. 아, 진짜예요? 잠시만요. 아이, 손수건이 문제가 아니구만. 잠시만요. 아유, 잠깐만요. 한스에본이 12,000원. 진짜네요, 진짜. 왜냐면 예전에 왁스, 한스에본이 이런 등등등이 초창기 때는 얼굴 하나에 몇십만 원 했다는 얘기는 마니아 탐방할 때 꼭 듣거든요. 그 한스에보니를 12,000원. 아우, 자가 놀랬나 봐요. 새가 자꾸. 그래서 목소리가 커졌죠. 원래는 얌전하지요. 자, 한스에보니 12,000원. 아우, 다 갖고 싶다. 아우, 자, 보셨죠? 한 개, 두 개 아닙니다. 한 판, 두 판. 자, 잠시만요. 아우, 이 아이 이름이? 배션이에요. 야생 배션. 야생 배션. 우리가 엄청 큰 대품인데 이 가격이? 요거는 12,000원. 아니, 대표님은 어쩌면 우리 초보 다육맘의 마음을 쏙쏙 아시는지. 잠깐만요, 가격 확인합니다. 배션 12,000원. 그리고 얼만큼 달구어졌냐면, 우리가 배션 보셨지만 녹색이 많았죠. 이 아이는 연두와 겨자와 주황이 섞인 많이 달달 구웠다는 거죠. 아유, 마음에 들어요. 야생 배션 12,000원 맞습니다. 어머, 대표님, 이 아이 이름이? 라즈아가 금이에요. 야도 금이에요? 네. 라즈아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구독자님들? 어머, 나는 라즈아가 좋아만 했지. 또 금땡이는 처음. 아우, 세상에. 저희 예전에 작년만 해도요, 금이라는 얘기만 하면 그 저희 유튜브에서 승인이 안 났거든요. 지금 많이 완화가 돼서 금을 맘대로 불러. 그래서 제가 금소리를 외칩니다 하는 거예요. 어우, 옛날에 금소리만 들어가면 승인이 안 나서. 자, 라즈아가 금 보셨죠? 어머, 나 진짜 오늘 갖고 싶은 게 많네. 몇 돈 알바 더해. 어우, 보셨죠? 어머, 세상에, 라즈아가 금 2만 원. 잠깐만요. 자, 보셨죠? 라즈아. 어우, 이 정도만 해도 살만한데. 라즈아가 금. 어우, 자. 그 다음에 감상 다 하셨죠? 응, 넘어갈까요? 더 봐요? 예, 금이니까 한 번만 더 봐요.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우, 세상에, 요 아이 이름이? TM이에요. 아우, TM이 지난번에 어느 분이 자꾸 잣대갖고 쌀을 사이즈를 재시더만. 이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가격은 같은데 어메, 누구만큼 크다고. 그분이 나는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구독자님이 TM 10,000원인데요. 어떻게요? 어디 막 조회를 하시더니 어머, 사이즈가 조금 더 좋네. 아유, 사이즈 조금 더 좋네는 가격이 훅 가야 맞은데 그분 하는 말씀이 가격이 같네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유, 제가 손수건 보여도 이해하셔요? 자, TM 10,000원. 아유, 더워도 선풍기 못 틀어요. 바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자, 요 아이 이름은? 마케베니아 금. 야도 금이죠? 마케베니아 금. 가격은 잠시만요, 2만 원. 아유, 꼭 확인시켜 드려야 돼요. 마케베니아 금 2만 원.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상을, 예, 지금까지 쭉 다 올려드렸는데요. 나머지는 영상이 지나갔거나 혹은 뭐 판매가 조금 어려운 상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표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시고. 아우, 저한테 자꾸 댓글로 뭐 주소가 뭐냐, 그리고 또 뭐, 저희야 절로 어디가 잘 몰라요. 그리고 자, 아유, 구독자님 이제 마지막, 지금 제가 땀이, 예, 선풍기 못 켜서, 예, 시끄러워서.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마지막입니다. 왜냐면 기운 내시고 다른 채널로 가지 마시라고. 하나, 둘, 셋, 짠. 어머, 세상에. 아우, 저희 지난번에 부천 구독자님이 선물 줘서 당임금 있는데, 요즘에 진짜 맞죠, 가격? 당임금 2만 원. 이 아이도 여기에서 직접 재배해서 출하를 하는데, 여기는 이런 것 같아요. 전체 오픈 다 안 합니다. 구독자님 오셔도 보는 공간이 있지 전체 오픈을 짠. 왜냐하면 내가 어떤 품종을 몇 가지 혹은 수량이 몇 개 정도에 대한민국의 창이나 매혹의 창이나 다육이의 가격이 흔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요만큼 공간만 오픈해서 그 공간만 영상을 할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이 영상을 우리 그 동네 집 앞에 그 농장에서 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여기 대표님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예, 댓글로 자꾸. 아우, 이 유튜브라는 거는 광고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돈을 요구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갔더니 진짜 좋으니까 한번 구경 오세요. 못 오는 사람은 제 영상을 구경하세요. 라는 의미이고, 죄송한데 구독 좋아요 한 번만 해주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조금만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아우, 내가 기름값 떼느라고 아르바이트 한다니까요. 그리고 구독자님이 구독 좋아요 누르셔도 구독자님들 돈이 안 나가. 어디에서 그 돈을 주냐면 구글이라는 유튜브 회사에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아니 왜 매장 가서 다남다육 돈을 얼마 주냐고 왜 물어본대요. 그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렀대요. 아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다만 제가 가보니 정말 좋아요 구경하세요 라는 의미로 영상을 담아드리고, 더운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